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사의 경영적자. 아무리 세매봐도 미래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시민께 약속한 안전한 지하철. 여기 표하고 여기 층이 안 맞아요. 지킬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4월에도 시간은 14시부터 17시. 그렇죠. 그거 바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제비뽑기 이벤트에서 지금 종이 접고 있어요. 지난해 단기 순손실만 1조 1천억 원. 얽히고 설킨 적자 문제를 설명해야 하지만 즐거움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행사 도구를 꺼내 닦습니다. 기다리던 또타 인형이 도착했네요. 많은 시민이 사랑해주시는 공사 캐릭터 또타. 그 사랑의 크기가 이번 행사의 원동력입니다. 작은 행운도 준비했습니다. 또타 상품을 구매한 분들에게 사은품 뽑기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무임수송 국비지원 팔행시를 또타 인형 상자에 붙여드렸죠. 승객 한 분이 타실 때마다 811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37년간 공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지만 지원은 없었습니다. 손길 닿은 만큼 적자 매듭이 차곡차곡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연서 대신 이렇게 팔행시로 공사의 아픔을 띄웁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다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변함없이 안전한 지하철로 보답하겠습니다. 뽑기 당첨률은 단 22%. 색깔 캡슐에 감사한 마음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또타 에코백도 준비했습니다. 사내 또타 팬클럽의 아이디어입니다. 공사가 처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스토리보드에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겠죠? 드디어 행사 하루 전날, 깜짝 영상으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역에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또타와의 만남이 기다립니다. 행사 당일 광화문역에 모인 직원들, 공사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은 뒤에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일단 판매 부분은 저희 쪽에서 박정민님하고 행사위원 조끼를 입으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V 하나만 그려줘. 그래도 즐겁게 시작해야겠죠? 이제 손님 맞을 채비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운동 부족 직원들은 처음부터 고되셨겠네요. 승강장 대합실 행사장을 따라 포스터와 현수막이 차례로 자리합니다. 손님 맞이에 익숙한 공사 직원들이건만 사뭇 긴장한 아침입니다. 줄 맞춰 늘어선 스토리보드에 저절로 눈길이 갑니다. 차곡차곡 물품을 꺼내놓는 직원들, 마음이 급해져 바삐 움직입니다. 행사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기뻤던 사람은 김준태 대리였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입니다. 네, 이번 이벤트 취지는 우리 공사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해보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타를 판매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인형을 팔 만큼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에 요청하는 거는 지하철 지원이 없이는 지하철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판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또타도 함께 시민을 맞습니다.
절로 웃음 짓게 하는 손인사. 코로나19 상황,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는 필수겠죠.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기다리신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손주, 중학교 2학년 손주 녀석이 또타 그 인형하고 에코백 그걸 꼭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 여기 지금 11시 반에 왔다가 그러니까 저 65세인데 70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연령 그 상한선 올리면 함께 고민하다 보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을 겁니다. 이날 공사 김상범 사장과 안현환 감사도 함께했습니다. 경영진을 대표해 시민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반가운 눈인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공사의 역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또타를 건넵니다. 사실은 이 무임수송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다 더 좋은 수송을 위한 서비스 개선 재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적자가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서 계속 시민의 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행운은 잘 고르셨나요? 다음 기회 꼭 만들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이어진 행사, 내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문제를 알게 됐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 더 큰 울림을 만들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였습니다. 하고 저희 아이하고 이 유튜버의 그 구독이 되어 있어요. 어저께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아이는 못 오니까 제가 대신 왔죠. 10시에 왔어요. 아이가 이 지하철도 너무 좋아하고 여기 지금 인형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인형이라 그냥 가게 문까지 잠궈놓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큰 문제가 있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알아가지고 정말 이 정부의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걱정거리 안겨드리는 자리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힘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 4시간, 공사의 재정적자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멈추지 않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